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 원 합시다 라고 하면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항목의 예산 액수까지 명시를 해서 오늘 아침 월요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5조 추경 민생경제 회복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 원 합시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에 큰 네 가지 항목에 걸쳐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체화시켜서 다시 윤석열 정부와 국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처음 이야기했는 최고위원회 회의 때 추경 말만 추경을 하지 마시라. 선동의 구호, 선전의 구호로서 정치 구호로서 추경을 말하지 마시라. 추경 액수를 명확하게 하고 각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이 추경이 실현되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어떤 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내놓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자료까지 내놓고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언론을 향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 활동에서 알리고 윤석열 정권에도 알려라 라고 주문을 했었죠. 네, 그 주문대로 됐습니다. 아직까지 상세 추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제가 세부적인 문서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 원 합시다 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금으로 12조 원.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금리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 12조 원. 금리 피해 지원금으로 고금리 피해 지원금으로 12조 원. 그다음에 이 고물가에 따른 에너지 요금 경감. 소위 말 쉽게 말하면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에너지 요금, 냉방비와 난방비 폭탄 지원금으로 11조 원. 그다음에 주거 안정 지원금으로 7조 원. 주거 안정 지원금으로 7조 원. SOC 투자, 재생에너지 투자,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의 투자, 산업 분야의 투자들, SOC 투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5조 원. 이렇게 35조 원의 항목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바쁘신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짧은 5분짜리의 연설에서, 연설이 아니죠. 모두 발언해서 세부 항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OECD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 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합니다. 기본 정장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합기의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그리고 재정 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조치를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계획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감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10조 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제 회복에 맞춤을 역할할 재생에너지, 디지털, 소시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 생활을 해서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추락한 경제, 인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선진국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전상훈의 특허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내놓고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야당의 상식적인 방법이다. 35조 원이라고 하면은 12조, 11조, 7조. 그때 심지어는 제가 12조, 7조 막 이렇게 했던 이야기. 제가 40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금리, 고금리 상황으로 그 피해 지원하는 것. 냉방비, 난방비 지원해주는 에너지 지원금 가는 것.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이거 뭐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일은 35조 원 정부가 딱 쓰겠다고 딱 마음먹으면 한국은행에서 국채 딱 발행해서 딱 하면 돼요. 끝나.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경을 풀면은 거기에 따르는 선순환을 통해서 또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은 각종 부가가치세, 소득세들이 다시 환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장기적인 환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한 산수 계산입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던지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 혼자서 이야기 떡 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하면은 또다시 민주당은 나토 정당, 노 액션 토크 온리 정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 액션 토크 온리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액션은 뭐냐? 모든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우선과제, 당면한 긴급 민생 현안과제로 추경에 대해서 세부 예산안 항목에 따라가지고 어디 계층에게 얼만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재정 전문가들, 다음에 각 항목별 분야의 세부 토론회도 열고 알려야 되고요. 이어지는 1년의 시리즈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크 온리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두들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반정부 투쟁, 민주화 투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반대 투쟁도 있고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호 투쟁도 있고 있는데 민생 분야에서는 추경만한 이슈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이고 맹렬하게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민생회복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35조 원의 예산.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예산안은 통상 지난해의 본예산 플러스 지난해에 집행되었던 추경예산에 A와 A-의 합이 올해의 예산이 된다고. 작년도 대한민국 2022년도의 본예산은 608조였고 추경이 약 70조 정도였기 때문에 680조 정도 규모였습니다. 전체의 예산, 국가의 국가예산의 살림살이 규모가 2022년도에 680조 규모였어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2023년 예산은 639조입니다. 40조 정도의 대차가 나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도의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합산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본예산액수로 삼아왔던 역사적 관행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은 40조만큼의 정부 사이드에서의 재정지원이 없는 처음부터 차량의 네 바퀴 가운데 한 바퀴에 빵꾸를 내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35조, 40조의 추경이 새로 편성이 돼서 공급이 된다면 빵꾸 났던 내가 바퀴 한 바퀴에 다시 바람을 집어넣는 일이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그나마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 속도로 회복하는데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윤석열이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재명 민주당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가 워낙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서 박광훈 씨도 여기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번 6월부터 이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뭐 오늘 윤 뭐식이 이승만이 체포결의안 문제니 다른 정치 현안들 김기현 아들의 코인회사 근무 문제니 온갖 정치 이야기에 다 휘둘리다 보면은 이런 민생경제의 절실한 문제가 후순위 이슈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선정적인 이슈, 김기현 아들의 코인 뭐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다, 다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가 어떻다, 혁신위원장이 어떻다, 뭐 온갖 정치 공방전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게 조국과 문재인이 만났다. 여기서 민주당의 지도부, 이재명 원내 지도자로서의 박광훈 등이 힘을 합쳐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총을 잘 쏘기 위해서 명사수에 가장 중요한 제1 등목이 뭡니까? 조준을 잘하는 것입니다. 총을 아무리 언제든지 잘 격발될 수 있도록 총을 잘 깨끗하게 준비를 해놨더라도 조준이 엉망이면 안 되죠. 조준이 엉망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격발을 할 때 순식간에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방아쇠를 움직여서 총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일인데요. 사격을 해본 출신 남자분들은 다 체험해보신 거니까 제가 명사수 출신이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오래돼서 용어들은 다 기억나지 않네.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서 조준하고 호흡 조절하고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격발 순간에 그 격발을 할 때 그 터치를 하는 것이 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기면 안 됩니다. 방아쇠를 당긴다고 하죠. 당긴다고 하는데 명사수들은 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터치합니다. 부드럽게 터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수 부족이 올해 400조의 세수를 국세로 400조를 거두기로 계획을 했는데 연말까지 50조 이상 빵꾸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50조 이상. 지금 현재 34조가 그렇죠. 빵꾸 난 액수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올해 그나마 640조, 39조밖에 되지 않는
올해 예상 가운데서 세수 부족이 50조 이상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639조 가운데서 2, 30조 정도를 불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불용,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뜻도 보도 못한 나라 살림입니다. 어떤 일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용이 생기는 경우는 불가피해서 불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세수가 50조, 세금 수입이 50조가 국세 수입이 50조가 빵꾸가 날 예정이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 지출 항목에 있던 돈 640조 가운데서 2, 30조를 쓰지 않고 불용해서 다시 국고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달리는 자동차, 대한민국호에 달리는 자동차에 엔진을 꺼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슈로 눈덩이처럼 굴려가야 됩니다. 스노우볼입니다. 정치에서의 이슈 전쟁,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슈 전쟁은 눈덩이처럼 굴려나가는 데 승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이슈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단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굴려야 되는 겁니다. 코멘트만 하고 회의석상에 코멘트만 하고 끝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액션 프로그램들을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 실력이 부족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실력이 부족해요. 5년 동안 여당으로 너무 곱게 살아가지고 야당이 된 지 1년이 됐는데 이슈를 야전에서 굴려나가는 옛날에 양김이 잘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야당 시절에 잘했던 식의 이슈 파이팅, 이슈를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굴려나가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 35조, 민생회복 추경 35조 이슈도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이슈 확산 전쟁에 승패에 달려있을 뿐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 경험이 있었던 집권 경험이 있고 앞으로 수권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35조 추경을 세부 내역까지 마련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는 훈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훈장을 받으려고 하면 이슈를 만들어내서 국민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따위보다는 추경에서 35조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50% 이상 넘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슈 전쟁을 이재명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은 받지 않겠죠. 저는 예전에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지 간에 선거를 앞두고 돈을 안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을 써야지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표심이 결정이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진짜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슈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메바나 히드라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국민들 모두 다수가 필요로 느끼고 지지하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